이것도 재밌지. 저녁 시 보이나 보이는 책 읽고 나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싫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네. 거짓말 하는데 나쁜 사람. 저녁 시 나. 거기 구슬을 준 거는 구렁이에요, 우렁이에요? 우랑인가? 우렁이죠, 우렁이. 우랑이. 네. 우렁이가 꿈틀꿈틀해서 구슬 줬죠? 구슬 무슨 색깔이에요? 아, 파랑색. 아니야, 오! 황수요. 파란색인데? 파란색. 그래? 이죠? 왜?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또 없나? 또. 그럼 자녀기는 몸이 투명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졌어요? 네. 저는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고 물건 훔쳐야지. 뭐야, 도둑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럼 그거 할래, 그럼. 뭔? 나는 몸이 투명해지면 몰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을래. 에이 나는 아이스크림 나도 엄마 따라갈래. 먹을래. 나는 몰래. 딱딱딱딱딱딱이 전부 무한 딱딱딱딱이 왕이 될 거야. 딱지를 그래. 가져올 거야? 난 진짜 딱지. 여기 좋겠다. 딱. 응. 그건 딱지가 좋겠다. 진짜 많아. 안녕. 예? 벌써 끝났어? 더 말해도 돼요. 네. 와, 빨리 이거 주세요. 이거 줘. 이거 줘야 돼요. 자, 끝났잖아. 이제 주연이 차례입니다. 주연이 코 파는 거 걸렸습니다. 주연이 오세요. 네, 끝났어. 주연이 코 파는 거두번 걸렸습니다. 그랬구나. 괜찮나요? 엄마도 코 간지러울 때 있어요. 주연이는 이 책이 왜 무서웠어요? 네. 구렁이가 무서웠어요? 구렁이가 착한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구슬을 주고 나쁜 사람한테는 뭐 줬지? 뭘 줬을까? 뭘 떨어뜨렸는데 뭐 떨어뜨렸는지 몰라가지고 집에 가서 할머니랑 같이 보이나? 보이네. 보이나? 보이네. 아침까지 그렇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장난쳐가지고 할머니 안안 보이네 보이네 그랬죠. 가지고. 주연이가 안 보이네. 아니야 거짓말 치지 마. 엄마 아이씨. 아니야 아야 진짜 안 보이네. 아니야 진짜 안 보인다. 안돼 안 보이네. 이제 안녕해. 안녕. 잠깐 주연이 너몇 살이에요? 다섯 살이에요? 변찬영 너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어시구 자, 어시구 보셨죠? 우리 자녀기는 집에서 어시구 엉망진창이랍니다. 안 볼란다. 야!